네. 네 골을 넣고 4대2로 진 게임도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골을 넣고 4대1로 진 게임은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시무시했죠. 예, 훌륭 골이랑 엄청 많이 넣었는데 대단한 골 결정력을 막본것 같은데 4대1로 져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만약에 이거 아시아권에서 티켓 한 장을 뺐다. 네. 그럼 무조건 탈락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뭐 저기 유럽이나 뭐 남미나 정말 막 무슨 아르헨티나 메시가 막 마지막에 겨우 막 역사를 잡고 아르헨티나를 본선으로 올려놨다. 뭐 이집트 뭐 28년 만에 뭐 본선 왜 얼굴 진출 뭐막 이렇게 하고 왜 난리나. 난리인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뭐 요새 스포츠 이슈들이 참 많죠. 그리고 롯데가 뭐참막올 최하위권에서 어쨌든 뭐 가을 3위까지 야구를 네 올라갔는데. 올라갔다는 게참 대단한 거였는데 어쨌든 뭐 NC가 4위로 올라와서 준 플레이오프에서 롯데를 꺾고 이제 내일부터 부산과 함께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인 감독이었던 조원우 감독은 뭐 비록 지긴 했지만 아유, 그 엄청난 이제 시즌 중에 워낙에 이제 좋은 잘해가지고.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재계약을 아마 하게 될것 같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저스가 잘하고 있다는 또 다저스 이야기가 잘하고 있고요. 휴스턴하고 다저스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왜? 국내외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세계 유일무이하죠. 스포츠와 네. 악기 리그를 섞어서 하는 네. 뭐 축구, 농구 가리지 않고 축구, 예. 농구 뭐 야구 가리지 않고 국내 해외 가리지 않는 네, 무작위 스포츠 방송 무작위 스포츠 아키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팬더 USA 2017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마호가니 스트라토캐스터. 앞으로 마호가니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호가니가 가득 들어간 네, 그런 스트레스를 뭐 자주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각이 있어서 또 신기하네요. 네. 각이. 이것도 이제 쟁여놓은 마호가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예. 279만 원의 가격을 일단 가지고 어우, 있고요. 비싸네, 탑이 비싸네. 퀼티드 메이플 탑, 그리고 바디가 레스큐드 허리케인 미츠. 이게 뭘까요? 레스큐드 허리케인 미츠 혼드리안 마호. 미치라는 허리케인이 지나갔을 때 쓰러진 그 혼자 그렇구나. 그래서 쓸수 있는 거구나. 포경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물에 걸린 고래를 네, 먹을 수 네, 있죠. 먹을 수 있는 예. 것처럼 미치라는 아 그렇군요. 레스큐드 허리케인 미치 미치겠다. 미치겠다 네 이거. 미치겠네요. 예. 네, 미치라는 허리케인 이게 처음 보는 뭐 어쨌든 표현이라 가지고 뭔가 했더니 미치라는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부러진 혼드라스 마호가니를 팬들에서 야, 저 빨리 갖고 와! 이래갖고, 예. 네. 넬름 갖고 와서 만든 전설의 목재를 이용한 전설의 네, 그런 기타죠. 그러니까 혼드라스 마호가니는 지금 뭔가 기타를 만들 사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나무인데, 예. 허리케인이 뿜질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예. 사심을 네, 이제 가져도 되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미치가 아니었으면 절대 볼수 없는 기타. 그렇죠. 네, 그런 기타. 깁슨이 또한발 늦었군요. 한발 늦은 거 맞네요. 네, 피겨드 메이플 모던 딥 C넥이고요. 메이플 지판이고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머신 헤드에 42mm 너트 너비 본너 241mm 지판 공률 반지름 네로우 톨 22프렛이고요.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V모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 싱싱싱이고요. 마스터 볼륨 트래블 블리드 네. 그리고 톤 두 개. 예. 5웨이 픽업 셀렉터. 투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팝핀 트레몰로 암. 예. 이렇게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한번 해 볼게요. 네. 팝핀 암. 예. 아, 레스큐 더 허리케인 미치 이거 미치겠네요. 예. 이 스펙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98.5요. 98.5네. 또 딱 99라고 할 수도 없고 98이라고 할 수도 없고. 98.5네요. 이거 무겁죠, 지금? 네. 꽤나 묵직한 느낌입니다. 예. 쓸때 내가 몇 킬로씩 깎아? 아, 처음부터 틀렸다. 제가 지금 44? 81? 81? 지금 0점이 지금 완전 달라요 지금 44, 81? 네. 0점이 완전히 완전 다른 0점? 과연 네. 어느 쪽이 0점이 맞아 들어갔을까요? 선생님 쪽입니다. 7이구나. 아 요새 선생님의 이 무게 감각은 진짜 요새 가장 정확도가 높은 패널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44요 44밖에 안 돼. 네, 아, 44. 그렇죠. 각이 44는 45죠. 네. 75. 4475. 네. 완전 그냥, 스탠다드죠. 그냥 스탠다드. 무게만 조금 더 나간다 뿐이고. 네. 또 뭐 이거
소리가 진짜 이상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스트라토 소리예요. 이제 팬더 클린톤이고요. 오?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죠. 근데 또 세게 딱 치면 익숙한 소리가 나오고요. 비닐로 구겨지는 게 아니라 신문지 구겨지는 소리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마샬 클린. 네, 신문지라는 느낌 정말 네. 적절하네요. 약간 트레디셔널한 느낌이 있어요. 마샬하고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음역대의 소리가 확실히 개성이 넘치네요. 네. 팬더 개인에서는 어떨까요? 와우를 밟았나? 와우 밟은 소리가 나죠? 그죠? 아닌데? 좋은데 좀 생전 처음 듣는 소리? 네. 팬더 마샬 게인. 매력적인데요. 뭐라 그래야 되지? 독특합니다. 뭐라 그래야 돼? 그 중음대 가 좀 더 발전돼 있는데 중음이 그냥 큰 느낌이 아니고요. 분명히 중음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속은 또 비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랄까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공갈빵처럼 잡아 늘려놓은 느낌이 있어요. 속에 빈 그런 느낌도 있고 큰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진짜 마호가니 소리가 나나 봐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게 딱 쳤을 때 그런 반응성 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팬더의 하이 대역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혼드라스 마호가니의 역시 네,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쭉 들어보셨고요.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팬더로 치다가 마샬로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A로 갈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많이 깔끔하네요, 소리가. 네. 깔끔하면서 그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네. 깔끔하고 든든한 느낌. 이건 아. 좀 그 뭐랄까 좀 많이 쳐갖고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좋습니다. 그 팬더에 약간 그 좀 가볍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날른다라고 네. 하는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소리가 좀 아쉬우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더인데 충분한 무게감과 어떤 그런 개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혼두라스 마호가니라는 기분상 아주 유니크하고 그런 희소성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유저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스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미치가 아니었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네, 그런 기타인 건 확실하죠. 그렇죠.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옛날에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로 이누 씨가 한 거 있는데 뭐, 제프백은 여기 있고 네네네네네네. 에릭 클프턴 그런데 그렇죠. 네. 이것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팬더 디럭스랑 네. ES-335 사이에 있다. 아, 이에, 아 다른 것들을 네. 이제 아예 이렇게 해서 이 335 네, 팬더 디럭스랑 ES-335 사이에 있는 요 우리 미치 그렇군요. 하리케인 미치 네네네네 그 세미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중의 네. 그 공갈빵 같은 그런 네. 걸 세미할로우의 사운드로 선생님이 해석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울림이 확실히 있어요. 예, 있어요. 네, ES-335와 디럭스의 그 사이 예. 그 사운드 또 깔끔하니까 디럭스예요. 예. 아주 좋은 접근을 사운드적인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전설의 미치 네. 하리케인 미치 네. 전설의 나무 혼드라스 마호가니 네. 괜한 전설이 아닙니다. 괜한 전설 네. 기타 사운드를 송두리째 봤고 네 맞아요 마호가니 정말 그렇습니다. 미치 덕분에 네, 또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드네요. 뭐, 우통도 바꾸긴 바꾸지만 네 우통이요 네. 네, 우통도 송두리째 바꾸지만 네 송두리째 얘 뭘 뿌리 뽑죠 예 네, 뿌리 네. 사운드라는 것을 뿌리 뽑아버리는 우통이 예. 맞는 네. 네, 이걸 혼드라스 마호가니 있네요. 네, 그래. 하리케인 미치. 네, 그럼 점수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냉면 몇 대 몇? 88. 네. 이게 고득점이긴 고득점에 더 고득점을 줄 수 있어도 이게 마호가니라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네, 흔하지가 않아서 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팬더의 네.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운드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좀 약간 모르는 어떤 새로운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 네. 약간 그 독특한 느낌 때문에 더 드릴래도 약간 조심스럽네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정규 모델로 편성이 뭐 되었다고는 하지만 네. 그 뭐 태풍이 그렇게 네. 매일 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태풍 그 이 뭐 한번 불 때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비워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레스큐드 허리케인 미치지만 네. 이제 얘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레스큐드 허리케인 매미 뭐 이렇게 하고 다른 모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있는 퀄리티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도 아니냐가, 아니에요. 예. 약간 이벤트성 예. 팩토리 스페셜 런이 아니고 허리케인 스페셜 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있네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이면 고득점입니다. 네, 충분히 좋은 점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오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팬더의 또 다른 새로운 네, 대안을 오늘 같이 보셨고요. 각이 꿀해서 이쁘네요 이것도. 네, 다음 시간은 또 포페로 네. 포페로의 시간 바우페로 네. 바우페로 네. 네 팬더 멕시코 로드 원 60 스트라토캐스트의 바우페로 모델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